일본의 자민당이 지금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네. 3대 빵. 3대 빵. 기시다 정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원래 기시다의 지지율이 30% 이하가 나오면서 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잖아요. 네. 그런데 보궐선거를 딴 데도 진 것도 아니야. 입헌 민주당한테 졌어요. 네, 네. 민주당한테. 이렇게 되면은 예전의 정권교체의 그런 분위기가 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 있는 상태로 지금 치달아 가고 있어요. 네. 여기서는 자칫 잘못하면은 원래 이 정도 되면 있지 그 자민당에서 의회 해산을 막 하잖아요. 의회 해산하고 네. 조기 선거를 막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조기 선거에서 다시금 과반 의석을 갖다 만들어서 그렇죠. 지금 현재 공동으로 이 정권을 갖고 있는 게 공명당인데 공명당. 공명당이 지금 온몸으로 사실은 그 헌법 그 개헌을 갖다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 공명당이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만약에 입헌민주당이 힘이 좀 세진다 그러면 입헌민주당이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는 지금 치명타를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사실 이런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긴 했지만 왜냐하면은 아주 심각한 지금 네. 비리가 터져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긴 했지만 지금 중요한 건 심한해현. 심한해현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네, 우리 독도는 심한해 땅. 네. 그래서 뭐 무슨 뭐 다케시마니 나발이니 하는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그 네. 심한해현 1선거구에서 중의원 의장이 네. 죽었어요. 죽었죠. 네. 네, 죽어가지고 보궐선거를 해서. 한 건데.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세 군데에서 보궐선거를 참패했는데 예. 도쿄하고 또 다른 한 군데에서는 자민당이 비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예. 후보를 안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민주당이 당연히 될 거다라고 했는데 후보가 아홉 명이 나왔어요. 난리 났죠. 난리 부렸어요. 난리 부르스였어요. 예. 그런데 어디 23.28%를 득표한 사람이 당선되고 이랬습니다. 예. 그런데 죽은 곳에서는 자민당이 나왔거든. 그렇죠. 그래 민주당하고 붙었는데 깨졌습니다. 네. 무려 10% 이상 차이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심한해연에서 이렇게 많이 표를 얻은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이게. 당연하죠. 심한해연은 촌입니다, 촌. 게다가 뭐, 자민당이 진짜 죽을 때까지 하는 데 아닙니까, 사실은. 네, 진짜. 예, 지금도 죽지 않았으면 보궐선거 안 했을 거예요. 네, 예, 그럼요. 어? 그런데 심한해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더더욱 그 충격이 큰 거고요. 지금 우리로 치면은 경상북도 상주에서 그렇죠. 의령이나 상주 이런 데서 민주당이 된 거예요. 아니면은 뭐 굳이 따지자면 경상남도 창녕에서 우소영 후보가 당선됐다. 그런 거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예. 자 이렇게 되면서 일본 자민당 에서는 기시다를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예, 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시다의 네. 그야말로 파면이 지금 시시각각 당하고 있는데 네. 레임덕이 또 시작이 됐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선거와 관련돼서 이사진이 일본도 대파하고 있다. 대파 총선. 일본도 대파하고 있다. 야, 저 섬까지 야. 전부 대파로 다 했네. 예. 오, 대단하다. 그렇죠. 진짜. 섬까지, 야, 정말, 난 너무 심하다. 도쿄는 대파 뿌리네요. 예. 예, 도쿄하고 오사카는 대파 뿌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쪽이 뿌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일본의 향후 어떤 그 전개를 갖고 올까? 지금 일본이 계속 군국주의로 치달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제동에 걸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심한 이게 지금 지방선거가 아니고 네. 중앙에 있는 우리나라 국회선거입니다. 국회선거예요. 국회선거. 중의원. 일본은 크게 두 개의 국회로 나뉘지 않습니까? 참의원이 있고 중의원이 있는데 맞아요. 우리나라 국회 같은 곳은 중의원입니다. 그렇죠. 중의원에 선거를 하는데 자민당이 다 졌다? 네. 와,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고 있다. 그러니까 자민당의 총선거를 앞두고 그 자민당이 긴장할 수밖에 없죠. 예.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요, 경제적으로 상당히 좋아요.
월급 그래. 많이 올려주고 있고요. 진짜 온갖 진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정책들 기시다가 열심히 썼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개선이 안 되는 이유를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야? 국제적 역학관계 여기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시다는 정말 목숨 걸고 북한하고 관계를 틀려고 했는데 네. 북한이 마지막에 가이 새끼야 이러면서 거둬 찼어요. 네. 마지막에. 그러니까 기시다가 사면 초과 상태가 됐고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사실상 이제 한국의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분위기가 별도로 이렇게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지금 일본 경제 같은 경우가 문제가 없는데도 기시다가 왜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가? 일본은 경제가 살아난다고 해서 희망이 살아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그 정말 너무나 고착된 그 계급과 계급 계층과 계층의 분리 네. 여기서부터 특히나 젊은 층과 서민층들에는 아예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그런 상황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더 고착화되니까 네네. 더더욱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군국주의로 치달아가면서 전쟁을 하는 그런 나라에 대한 공포감 이런 것들은 정말 병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일본의 오염수 방류 때문에 네. 일본의 모든 농산물과 해산물에서 드디어 방사능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슘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있습니다. 세슘이 기준치의 두 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들이 사람들을 옥죄어오고 있는 상황. 특히 우리나라에서 군대 급식, 예. 군대 급식에 늘 나오는 생선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면수어하고 그 두 번째가 뭐냐 보리멸입니다. 보리멸. 예, 이 보리멸에서 보리멸이 일본에서 수입이 되는 게 상당한데 예. 보리멸에서 세슘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럼 그걸 먹는 우리나라 군인 장병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보리멸 가지고 생선 초밥을 만들어서 내는 쿠쿠 같은 그 생선회 회초밥 전문 네. 저기 패밀리 레스토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리멸 진짜 많이 쓰는데 네, 큰일이네. 여러분 보리멸은 말이죠. 여러분 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홈쇼핑에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죠. 보리멸 드세요라고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쑥 들어갔죠. 예. 네. 네. 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 네, 네. 정말 이제 의심하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청년들이 군대 가면은 보리멸하고 이면수, 이면수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자생적으로 먹는다 치면 보리멸은 뭐야 일본 수입산도 꽤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광어하고 도다리에는 크게 없다고 합니다. 전어하고 이쪽에는 아직까지는 괜찮대. 그러니까 일반적인 횟집에서는 그나마 괜찮은데 자 보리멸이 이제 갔다 그 다음이 도다리다 네. 그 다음 광어다 이게 몇 년 안에 닥칠 아주 재앙입니다 재앙 여러분들 네. 여러분 지금 일본의 상황이 이럴 때 우리는 일본의 진짜 시민들하고 연대를 해서 이 전쟁광들 네. 전범들 양쪽 나라에서 싹 다 좀 해결을 해야 되지. 그래야 미래가 생깁니다. 그래야. 네. 일본이 이렇게, 환경을 갖다 끔찍하게 파괴하는 전 세계의 쓰레기장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일본이 정말 리더십을 갖다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니네들 정권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아시아의 그. 화약고를 만들고 있는 게 일본이잖아요. 자꾸만 긴장감을 조성해가지고 전쟁해라, 전쟁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일본입니다. 예. 그런 긴장감을 통해서 미국은 또다시 무기를 팔아가지고 직업을 두둑하게 만들고 예. 있습니다. 영향력을 높이고 있죠. 그렇죠. 각자의 안보 세력들을 그 각 나라에 전부 심어버림으로써 미국, 일본 동맹이 동아시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한국 정부가 펼치는 정책 보십시오. 일본인들이 독도에 여권 없이 오게 한다고요? 지금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외교부에서는 아우 한국과 일본이 지금 수교를 한 지 벌써 지금 60년이 됐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좀 제대로 네네. 서로가 이웃 국가처럼 지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신분증만 있으면 여권 없어도 프리패스 하게 하자.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본인들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한국 사람인지 일본인지 네, 뭐 어쨌든 그렇죠. 모두 다 한국 그 어느 곳이든 다 갈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독도예요. 네. 지금 현재 일본인들은 독도에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면은 못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니 일본의 그 지금 김준혁 교수 저 최근 패북이죠. 네. 저기에 일본인들이 독도에 마음대로 이게 뭐냐면은 독도까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갑니다. 네. 독도에는 특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만 가고 울릉도를 간 사람들이 독도에 한 번씩 가죠. 그게 5대를 선업을 쌓아야 갈 수 있다 할 정도로 네. 독도라는 데는 굉장히 파도가 세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죠. 잘 못 가게 돼요. 네.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아무 영토에나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은 독도로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극우들. 극우들. 혐한론자들. 네. 이런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일장기 펼쳐들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우길기 펼쳐들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여기 우리 땅이다! 지금. 나가라 초생징! 이러면 어떡할 거야? 나가라 닝겐! 뭐 이럴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지금 말이죠. 일본의 역사교과서라고 하는 거는 뭐 전혀 일본이 한국 땅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분쟁 지역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일본에서 자란 사람들은 다 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일본 사람들하고 뭐 국제 결혼도 많이 하고 유튜브도 많이 찍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혐한은 아니거든. 그런데 독도를 가는 사람들은 거의 다 혐한 세력들이라고. 예. 우리나라 사람도 옳게 못 가는데 아휴 내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일본 국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혈안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일본 국민들을 이렇게 편하게 가는데 우리가 모든 정책을 갖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독도를 일본 사람들이 가게끔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받아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아니요. 그런 돈도 챙기기가 힘들어요. 예, 왜요? 왜냐하면 지금 엔저잖아요. 예, 예.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돈 쓸 때 돈이 비싸다고 느껴질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돈을 안 쓰잖아요. 예, 예. 아, 그렇구나.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예라이씨. 일본 가가지고 돈을 엄청 쓰고 있어요. 펑펑 쓰고 있어. 네네. 심지어 일부러 일본에 갈 때 그 장벽을 낮춰주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일본의 항공편을 갖다 늘리고 있어요. 네. 그러나고 제주도에 있는 항공편을 빼가지고 일본에다 갖다 박아놓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항공권이 없으니까 네. 항공권이 싸지질 않아. 예전처럼 그 싼 값이 안 나와. 일본은 어차피 비행기 하나 뜨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뭐 절반만 태우고 가는 것보다는 싸게 때려버리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벤트 항공권 엄청나게 많고 나는 진짜 엊그저께 뭐도 봤냐면 19,900원짜리 항공권을 봤어요. 일본 가는 예. 거? 어. 이코노미? 예, 예. 참 19,900원. 나 좀 가야 되겠네. 여보세요. 예. 여기서 강사님 여기서 예.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가가지고 예. 태극기를 들고 예. 예, 그 니주바시 앞에서 예. 그 뭐야 윤몽 어제 제가 한 2, 3일 전에만 갔었으면 예. 니주바시 앞에서 일본 천황은 윤봉기를 기억하라 하는 그런 거를 한번 퍼포먼스를 해도 되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경찰한테 두드리 맞고 잡히겠죠. 예. 예. 자, 진짜 윤덕민 주일대사가 2019년 한 강연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거 갖고 재판으로 뭘 할 수 없게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더니 아 외구야 얘도 얘도 토착 외구네요. 네. 청구권이 65년에 종결됐대. 언제?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예. 왜 종결되는데? 우리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출연해서 피해자 보상을 하면 된대. 일본으로부터는 단 한 푼도 받아서는 안 된대. 야이씨. 돌았나 진짜 이런 놈이에요. 윤등 저분이 강창일 주일대사를 끌어내리고 네. 주일대사로 간 사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야. 난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편하게 관광을 할 수 있는 데는 그냥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열심히 그냥 정책을 만들면서 네네. 우리 독립운동가 기억하는 사업에는 네. 돈 1억 원이 아깝답니다. 아 저거 여러분 저게 미국의 윌로스라는 아이고 내 참 독립운동 사적지 고작 1억 원 우리가 펀딩으로 사자 이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저거를 운동을 하는 김동우 씨가 저거를 좀 국가 돈으로 사주세요라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느냐? 아, 비싸면 못 사고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 사적지가 어떤 곳이냐? 대한민국의 비싸면 못 사. 대한민국의 공군을 네네. 최초로 교육시키던 네. 그런 비행장 네. 거기에 건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저기를 갖다 그렇게 답사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 김동호 작가가 예. 사진 작가인데 주로 세계 곳곳에 독립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걸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네네. 그분이 가서 그 사진을 찍고 막 이럴 때 주인이 그랬다는 거야. 예. 더럽게 많이면 오기만 하면서 예. 아이고 왜 안 사가냐. 예. 어? 지금 아니, 뭐 잡초 우거져 있고 니들 때문에 귀찮아 죽겠다 이러면서 빨리 예. 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분 여러분 저 윌로우스 공군기지라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윌로우스 공군기지라는 곳은 우리나라의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박용만 씨 쪽의 맞아요. 계열이 네.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본토에다가 공군기지를 하나 만듭니다. 네. 만들어가지고 땅을 사요. 땅을 사고 활주로도 닦아. 그리고 공군기를 좀 사가지고 어떻게 공군을 한번 만들어보자 했는데 맞아요. 거기에 깊이 개입됐던 분이 몽양 여운형 선생이에요. 맞습니다. 여운형 선생이 자기 동생인 여운홍 선생을 보내가지고 저기에서 공군 기지를 닦게 합니다. 직접 챙겼죠 아주. 예, 그런데 그거를 하다가 미군의 미군 관련한 사람들의 비협조로 저거를 못해요. 당시 미군 저 미국 관련한 사람들의 비협조 그 관련한 사람이 누구게?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여러분. 네. 이승만이 방해를 했어요. 이승만이 비협조를 해가지고 저걸 못해요. 이승만은 무력투쟁 이런 거는 아유 그거는 공산투쟁이 아니다 이거야. 맞아 외교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저거를 못하고 결국에는 지금까지 버려진 땅이에요. 미국에는 지금도 이런 땅이 많아. 버려진 네. 땅 이런 거 많아. 그래서 제가 몽양 여운형 사업을 관여하던 3년 전부터 저 윌로우스 공군기지를 지금도 미국 땅에 여운홍 선생하고 도산 안창호 선생 계열의 많은 분들이 저거를 사업을 하겠다 그래요. 예. 저 독립운동과 관련 기념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하고 국제전화를 3번이나 했어요. 예. 3번이나 했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를 좀 강연을 해보자 어떻게든 좀 그 정신을 되살려보자라고 했는데 저도 못하고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어요. 왜? 저거를 하는데 보훈처가 박민식 장관이 1년 전에 박민식 장관한테 많은 사람들이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 거절합니다. 안 된다 그래. 저 뭐냐 윤 대통령한테까지 가가지고 저 사진을 주로 찍는 김동우 작가라는 사람이 가서 저 좀 사적지로 좀 해주고 우리 국가가 매입을 해가지고 미국 내에 있는 우리나라 국가로서 해가지고 좀 하입시다 했는데 네. 비싸서 못한다. 저 땅이 얼마냐 하니까 나는 미국 땅이라서 되게 비싼 줄 알았어. 얘라 요번에 공시지가 발표하는데 1억 원이야 1억 원. 그러니까 민간에서 뭐라 했냐 우리가 펀딩으로 사자 했는데 못 사요. 자 보세요. 안중근 의사가 중국 만주 땅에서 그 하는 하얼빈 기념관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를 더 이상은 그 국가 예산으로 못한다 했을 때 누가 했습니까? 우리나라의 연예인 송혜교 씨가 네. 이거를 사비로 2년간 운영했어요. 네.
자기 돈 6천만 원 들여가지고 예. 한 해당 뭐 2,500만 원, 3,500만 원 이래 했다고 예. 내가 그때부터 송혜교 팬이에요, 팬. 예. 그럼 미국에 있는 이거는 고작 1억 원인데 야, 연예인들이 좀 살아. 연예인들 이거 미국에 뉴욕 가가지고 뭐 뉴욕 관광하는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연예인들이 좀 사. 사가지고 거기에 기념관도 좀 지어갖고 좀 해라, 좀. 아이고, 내가 왜 저거를 고작 1억 원인데 지금 70년이 넘게, 아니 70년이 있는 게 90년 동안 저거를 가만히 놔두고 있노, 이 말이라. 미니진 씨한테 제안을 해봐야 되겠어요. 뉴진스 저 뮤직비디오를 여기서 좀 찍자고. 아, 미니진 씨하고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몰라요. 아, 모르는구나. 아니, 근데 지금 현재, 예, 어? 예. 방시혁하고 싸워야 되는데 뭐든지 예.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어, 이런 걸 뉴진스가 가서, 예. 거기에 진짜, 어, 신비로운 소녀들처럼 예. 컨셉을 잡아가지고 예.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거기를 갖다 1억이면 산다는데 1억에 사고 독립 그, 운동가들의 프로그램을 갖다 거기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까지 세팅을 해서 전체적으로 뉴진스를 기억하는 공간으로까지 만들어버리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아, 저는 그 계획을 들으니 아이브 보고 하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아이브 팬이었어요. 아이브 기획사는 그런 생각은 전혀 못할 겁니다. 아쉬운 일입니다. 네. 김태희 님이 성수쌤은 참 뉴진스 좋아합니다. 예, 좋아합니다. 네. 제가 팬이에요. 예. 아, 어님 김용만 당선자 얘기 기대해 봅시다. 예. 어, 이거 좋은 얘기입니다. 제안합시다. 제안. 하남 을에 김용만 당선자 얘기. 예, 그래서 우리 예. 저 배 강사님은 김용만 당선자한테 예, 예. 편지를 보내시고 네. 저는 민희진 씨한테 편지를 한번 보내볼게요. 네네네. 예. 아, 참 여러분 이걸 또 일개 연예인한테 맡긴다는 것도 참 쪽팔린 겁니다. 뭐 펀드는 아니, 국가가 해야지 국가가.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말도 안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곳을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는 곳을 민간에서 찾으면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아니 여러분들 보훈처에서 예산이 한 해에 얼마인데 저거 하나를 못 한단 말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내가 사전에 김성수 대표님한테도 말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미얀마에서 그 내전이 나가지고 미얀마 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뭐라 했는지 압니까? 아이 그렇게 먼 나라까지 내가 알아야 됩니까? 아이 그런 병딱 같은 소리를 했단 말이야. 아니 말이 말 같아야지 내가 아니 내가 아는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독일까지는 순방을 가? 그렇게 먼 나라한테? 아니 그렇게 먼 나라인데 우크라이나는 왜 가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그리고 프랑스는 왜 가고? 나 참. 명품 사려고 하나? 아니. 루이비통 사러 가? 아니 미얀마가 가깝습니까? 우크라이나가 가깝습니까? 참내 기가 막혀서 내가 정말. 아유. 예, 어떤 분이 그 아이브의 소속사는 어디냐?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 스타쉽. 아, 김태희 님이 잘 얘기를 해 주셨네요. 네.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네. 예, 스타쉽. 예. 예. 시사 숙덕 숙덕 님, 백희성 강사님이 아는 건데 윤가가 당연히 모르자. 자. 네. 이제 그 이슈를 좀 바꿔서 영수회담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예. 영수회담 때문에 국힘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윤이 회담에 낄 자리 없는 국힘.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영수회담 할 때 그래도 이쪽에 대표가 나온다. 네. 그러면 이쪽에도 당대표 정도를 갖다가 배석을 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제 배려를 갖다 좀 했거든요. 아니면 당대표가 없잖아. 그러니까 네. 당대표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그 실무자에 네. 뭐 예를 들어서 최소한 정무수석 정도를 잘 네. 이렇게 네. 써가지고. 네. 네. 그렇게 하게끔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보니까 당과 관련된 인사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네, 네. 그래서 국힘이 완전히 패싱돼가지고 레임덕 정당으로 추락했다 이런 자괴감이 나오고 있다. 네. 문 대통령 때는 야당을 차별 없이 다 불렀죠. 그렇죠. 불러가지고 오자회담 뭐 이런 식으로 했죠. 네. 예, 그런 식으로 다 했는데 뭐 윤석열은 오자회담은 고사가래 양자회담도 할까 말까 뭐. 이런 거 알겠습니까? 예. 국민의힘은 뭐 다섯 번이나 만났다더만요. 그렇죠.
만나고 밥도 묻고 한동훈 막 부르기도 했잖아요. 한동훈도 부르고 그렇죠. 심지어는 오찬대 불렀는데 한동훈이 몸이 아파서 못 간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는 처음 부른다는 거죠. 그렇죠. 참 내가 그때 저번에 이제 원내대표 보고는 한번 오라고 했어. 박강원 원내대표 보고 오라. 근데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하고 먼저 만나라 하고 예. 선을 그었거든. 그렇죠. 그래 이제 그때 하는데 윤석열 이재명 회담 낄 자리 없는 국힘. 자 이쪽에서는 누가 온다 합니까?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홍철호 정무수석이. 홍무수석? 아 홍보수석 아니라 정무수석인가요? 예, 정무수석이 오고 예. 홍보수석이 거기 이도훈 씨인가 그 사람이 끼고. 홍보수석이 오죠. 예. 예.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그거죠 천준호 비서실장. 그 다음에 박성준 대변인, 박성준 대변인, 그 다음에 진성준 뭐 정책위 의장 이래가지고 세 명이 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진짜 완전히 이제 정치권의 진영들이 다 갖춰져 있는 당의 예, 예. 그 일꾼들이 가는데 저쪽은 그냥 대통령실이 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당의 일꾼 정도로 하나 좀 끼워줘야 됐던 거 아니냐? 아니 뭐 윤재호 원내대표라도 좀 하나 끼워주는 게 좋을. 저도 모양새가 좋다고 생각되는데 당을 이제는 뭐 패션은 뭐 아야 국민의힘 오지 마라 그래. 그렇지. 뭐 이래 버리는. 내가 곧 국민의힘이야. 이거 아닙니까? 사실이네 그게. 예 예. 이제 그런데 옛날에 영수회담을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의제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다 조율하고 만나지 않았습니까 보통? 의제를 조율하고 만난다기보다는 그 만남의 형식을 그냥 그 하고 의제를 조율하고는 안 만났어요. 의제를 조율하고 만나게 되면은 할 얘기 안 할 얘기가 이렇게 정리가 되죠. 예, 정리가 되면서 좀 그거 되는데 그냥 만났습니다. 그냥 이제 의제 조율을 한 듯이 해가지고 그냥 만나가지고 편안하게 얘기를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여야 영수회담이 예. 1975년도 예. 5월 21일 날 예. 여러분 5월 21일 날 박정희하고 김영삼이 만난 영수회담입니다. 예. 예. 박정희하고 김영삼이 여러분 그 뭐야 1975년 5월 21일 당시에 김영삼이 민주당 대표였나요? 뭐 예 민주당 대표였죠. 그러니까 참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예, 예. 당 대표를 하면서 그야말로 그냥 투쟁하는 야당의 예, 이미지를 그래. 정확하게 내세웠죠. 그래가지고 딱 만나가지고 예. 이게 1대1 네 1대1 면담. 뭐 옆에 사람도 없었어요. 1대1 면담. 그런데 이게 여러분 나중에 김영삼의 정치적인 발목을 완전히 잡습니다. 네 어떤 겁니까? 박정희가 뻑하면 아 김영삼 대표하고 그때 이미 다 합의가 된 거다 이랬거든.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단독 회담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양날의 칼이 이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현재 보세요. 그 언론에서 네. 계속 영수회담을 몰고 가려 그럴 때 네. 몰고 가는 방향이 있어요. 네. 그 방향 중에 하나가 야. 세 가지 포인트, 세 가지 포인트 그러면서 네. 특검 얘기할 거다. 그 다음에 25만 원 얘기할 거다. 뭐 또 그 뭐야 그 기타 뭐 총리나 이런 문제 인준 얘기할 거다. 이러면서 예. 세 가지를 갖다 딱 집어주잖아. 네네. 네. 요거 외에는 얘기하지 말아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예, 예. 그렇죠? 원래는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더 근본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예를 네. 들어서 어? 당신 이제 적당히 하고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텐데 네네. 그런 얘기는 요 정도에서 막자는 겁니다 사실은 그걸 예. 언론들이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단독 밀실 회담을 해야 된다 아. 그렇죠 1대1로 뭔가 딜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잖아요 예, 예. 그런 건 공개되지 않는 밀실 회담을 갖다가 언론들은 그쪽으로 그게 성공의 마치 그 기준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발목 잡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75년도의 여야 영수 회담은 어떤 배경에서 됐느냐? 네. 74년도에 유경수 여사가 문세광이한테 총 맞아 죽었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75년 2월달에 조윤형. 그 다음에 또 두 명의 야당 의원들이 고문을 당해. 아, 맞아요. 중정에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예. 당하면서 김영삼이 강하게 항의합니다. 예. 박정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예. 강하게 항의를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인혁당 사건이라는 게 터져요. 만들어지죠. 예. 재건위 사건이라는 게 터져가지고 75년 4월 달에 저는 사형을 당해요. 아주 그냥 이게 예. 사법살인이죠. 예, 사법살인 해가지고 75년 5월 21일 날 전격적으로 여야 영수회담이 이루어집니다. 네. 적어도 사람 목숨을 무려 6명, 아, 내지 8명을 제물로 바치고 이루어진 회담이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제야뿐만 아니라 야권, 여권뿐만 아니라 뭐 일본도 전부 다 막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네. 근데 저 박정희가 그 되고 난 다음에 네. 여야 영수회담 직후에 5월 22일 날 야당 의원 그 조윤형을 비롯한 야당 의원 3명이 다 중령에서 풀려나와요. 예. 그 다음에 동아일보의 정치적 그 중정하고 검찰에서 들어갔던 압수수색 팀이 동아일보에서 전부 다 철수합니다. 예.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야, 이제 뭔가 좀 되는구나 했는데 예. 그때부터 4년 동안 여러분, 김영삼이요. 와, 죽는 줄 알았어요. 뭐냐 하면은 4년 동안 계속 뭐만 하면은 나는 김영삼 대통령하고 그때 합의했다.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한테 사람들이 합의했다면서요. 네. 그럼 김영삼 내가 언제? 라고 하는 이거의 싸움이었어요. 배석자도 없이 김영삼 회고록에서는 내가 민주주의를 꼭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해서 나왔는데 죽을 때까지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직선제 합시다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맞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 결국에는 박정희한테 놀아난 회담이었다. 네. 이 말이었죠. 여러분 이래서 위험한 겁니다. 네. 이래서 지금 뭐 밀실 회담, 단독 회담 이거를 몰아가려고 언론에서 지금 프레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박성준 대변인이 정말 제대로 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밀실 회담은 없다. 국민들은 전부 회담의 내용들이 전부 공개되기를 바란다. 네. 사실은 생중계를 해도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우리는 생중계를 하게 되게 된다면 엄청난 쓰나미가 대통령실로 몰아닥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왜냐? 걔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한 시간 동안의 대화 속에서 그냥 뽀록이 납니다. 100분 토론. 자, 보세요. 안 됩니다. 우리가 토론을 할 때 그 대선 토론할 때는 1분 동안 대답하고 30초 질문하고 딱 이게 정해져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마음껏 토론을 못했지. 근데 이번 차담이야. 차 마시듯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다. 아. 이럴 때 이재명의 드리블이 딱 시작이 되면 네. 꼼짝 못하고 당해요. 네. 그렇게 만들기 싫으니까 밀실에 들어가서 해라. 무식한 놈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네. 그런데 밀실에 들어가도 이재명 대표한테는 좀 힘들 텐데. 달리죠. 예. 그러니까 밀실에 배석자 없이 들어갔을 때 나와서 오리발 내밀면 되잖아요. 아. 박정희처럼. 박정희는 뭐 그 사람이 뭐 그 사람이 토론이 되는 사람입니까? 안 되죠. 막걸리 먹자 임자 이것밖에 모르는 네. 인간인데 예. 그리고 상대가 그래서 김영삼이야 똑같이 토론 뭐네 똑같이 뭐 하는 놈들 둘이서 네.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말을 했네 안 했네 이거 갖고 평생 싸운 거예요. 네. 자 근데 녹음해야겠네요. 그런데 밀실 회담이라고 하고 녹음을 갖다가 과연 남길까요? 네. 안 남긴다니까. 아 이게 이재명 의원 뭐 당대표도 이런 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그렇죠. 거 다 알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밀실에서 될 가능성은 윤석열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네. 이재명이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서 몰아가고 있는 걸 속지 마시고요. 네. 만약에 공개적으로 회담이 진행됐어요. 그런데 지금 TV는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세 명이 배석하죠. 네. 세 명이 배석하는 사람들이 다 듣고 그 내용을 기록해 가지고 야, 요거 브리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장담컨대 네.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견해가 다르게 나올 겁니다. 아, 그럼요. 브리핑. 당연히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찐명들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박성준 대변인의 박성준 역할이... 진성준
뭐 성주이가 많이 들어가네. 박성준, 진성준, 예. 그 다음에 저 누구야, 걔. 아, 예.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 아, 천준호. 아, 천준호. 예. 다 서울 지역구에 사람들이 들어가는군요. 여러분. 네. 이번에 영수회담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하야나 탄핵으로 치달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아. 만들어질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영수회담의 여파를 줄이려고 혈안이 됐을 겁니다. 오늘 2시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지금 현재 윤석열의 안방은 무너지고 있어요. 박근혜보다 안 좋은 징후라고 김봉신 기자가 정리를 네.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박근혜 때 갑자기 10%대로 떨어지고 5%까지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20% 어림을 한번 딱 찍고 나서 바로 10%, 4%, 5% 떨어졌어요. 근데 그 20%대를 찍었을 때에 대구 경북이 그래도 절반 가까이가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갤럽에서 바로 직전 조사 대구 경북이 지지율이 25% 나왔습니다. 아. 대구 경북이 무너졌다. 네. 여기서는 정말 손대면 톡 하고 터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그걸 누가 할 것이냐? 네. 지금 예. 네, 말씀하시죠. 김봉신의 여론 감각에서 우리 김봉신이라는 분은 꼭 그 외모가 지금 서정우 국장님처럼 생긴 사람이에요. 아니, 김봉신이라는 말투나 이런 게 서정우 국장님처럼 생긴 사람.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 전문가인데 네. 상당히 좀 조용조용하게 얘기하시는 분이죠. 네. 이분이 대구 경북이 떨어지고 있다. 대구 경북에서 그 윤석열 여조가 떨어지고 있다. 두 달 사이에 왜냐하면 반토막도 안 되게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대구 경북 출신이 아니니까요. 네. 아니니까 박근혜처럼 아무리 불쌍해도 내 새끼지 내 애지라고 생각하는 게 없고 이거 언제든지 간에 그냥 고용 사장이다 이거죠. 그렇죠. 고용 CEO다 이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그냥 실적 떨어지면 내 칠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예. 이번 총선에서 일치단결회가 밀어준 거는 아니 대구 사람들 입장에서 대구 사람들 입장에 이번 총선에서 일치단결회에서 밀어준 거는 네 힘내라고 그런 거고 호남권에서 저쪽을 밀어주기 때문인 거고 어떻게. 그 후에도 계속 못하면 이를 또 갈아치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쪽 대구 경북에서 누구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 한동훈? 주진우? 누구를 내세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을 경멸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주진우? 주진우 나 이런 애들이 될 리가 없겠죠? 그럼 누구지? 자, 예. 어쨌든 오늘 방송은 좀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여러분 윤석열은 안방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걸 오늘 2시에 진행을 합니다. 네. 그 영수회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박근혜보다 안 좋은 징후입니다. 예. 이제부터 역사의 한 증인이 되시기를 추천해드리고요. 네. 김성수 TV도 역시 눈을 부릅뜨고 네. 이들의 몰락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앞장서 또 싸우는 일들을 구독, 좋아요, 슈퍼챗 물러나지 않고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김성수 TV의 후원까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김성수 TV는요 특별히 다른 방송이 있지 않고요 짤 좀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 물러갑니다.